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지금 화면을 보면은 딱 예. 아시겠지만 오늘 녹화하는 크리스마스, 날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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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분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네. 뭐 이렇게 계획이 별로 없어서 네. 그렇게 좀 다들 쓸쓸하... 계획이 없어요. 쓸쓸하네요. 코로나19에 네. 전 쓸쓸하지 않아요? 다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 모두 다 저분은 이제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쓸쓸할 수도 있었는데 아, 나 혼자 쓸쓸한 것보다 다 같이 쓸쓸하니까 좀 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네. 비교할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솔로니까 지금 3년째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고 있어요. 진짜? 진짜? 초콜릿 선물한 사람 누구야? 진짜 이거요? 네. 이거 그냥 거기 회사에서 준 건데요. 아 그래요? 네. 회사에서 또 여성 직원분께서 주신 네, 건가요? 네, 뭐 줄 수 있죠. 아 저는 당연한 일이다. 저는 야, 오늘 쓸쓸하지 않네. 쓸쓸해요. 네. 저 오늘 그 지난 2주 동안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분과 함께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지원 씨가 다시 나오시니까 오, 그래서 마스크 안으로 아, 입이 입꼬리가 축 처졌어요 지금. 너무 오. 마음이 좋고 오.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입꼬리 진짜. 처진 게 안에 지금 보이는데. 저 그때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봤어. 거의 웃음기 싹 빼고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저기 있어요. 마스크 쓰고 했잖아요. 네. 어디가 아니, 다시 돌아오니까 좋죠. 어 너무 좋죠. 저는 약간 그리웠는데 명민준 씨가 그 카메라 대고 억지로 막 그냥 뭐 그리워요 뭐 아, 이게 사랑해요. 연기가 너무 어색. 해가지고 아, 저희는 뭐 이렇게 2MC니까 네. 지원 씨 빠지면은 네. 저희 예. 허전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 정도면 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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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선배님도? 아, 뭐 잘 못 지내셨죠? 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자기가 스스로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보낼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되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김원식 평론가님도. 아니 사실 뭐 지난주에 위기의 민주주의 다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봐주시더라고요. 그거 어땠어요? 리뷰. 그랬는데 야 일주일 만에 판결 얘기한 야 이거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되는 거 이런 생각이 진짜. 불쑥 들더라고요. 이게 브라질 일이 남일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디님이 위기의 민주주의 링크를 위해 조금 한번 달아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못 네.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할 것은 요즘에 뭐 K-방역, K-팝, 뭐 K-아이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K-기레기라는 아니 근데 나왔더라고요. 같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앞에 건 다 좋잖아. 아, 좀 부정적인 말로 좋은 거잖아. K-기레기 여기 이제 기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자를 이제 좀 나쁜 말로 해서 쓰레기랑 합쳐서. 좀 안 좋은 기사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쓰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리포트래시라고 하죠. 리포트래시. 그래서 리포트래시라고 하는 뭐 있어 보여요. 사이트가 있어요. 리포트래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주 혁혁한 그 공로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순위까지 나와 아주 쓰레기 있어요. 순위인가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신고를 거기다 하거든. 이거 가짜 뉴스다 신고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검토를 해요. 그 운영자들이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맞다 그러면은 예. 순위에 올리고 이래서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에도 그런 기레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K 기레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언론 분야에서 OECD 국가들 중에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만년 꼴찌. 그렇죠. 실제로 작가님이 여기 짜증나고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또 달았어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 아시아 중에서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보다도 언론 자유지수가 낮은 서구 선진국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신뢰도는 꼴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도가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올라갔는데 그렇죠.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언론의 자유를 허락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쓰고 이런 언론 자체를 좀 비평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는데도 얼마 전에 또 폐지가 그건 또 왜 폐지가 됐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네. 저리톡 잘 아시잖아요. 거기 그렇죠. 출연했던 분하고 같이 또 방송하고 그럼요, 그럼요. 있죠.
거기서도 하나만 얘기해줘봐. 왜 사라진 거야? 아, 그런 건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출연자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몸살이가 좀 불편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그런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성찰 자체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왜 오늘 이런 K 기레기 얘기를 좀 했냐면 오늘 저희가 다뤄볼 문화 컨텐츠 바로 JTBC 드라마 허쉬입니다. 허쉬. 네, 동의하라라는 침묵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허쉬. 완벽하게 그 기사가 돼서 내보내기 전까지는 알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엠바고랑 약간 엠바고랑 이제 입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개념이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 네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뭐 지원 씨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네, 5회는 금요일에도 방송이 되니까 4회까지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1, 2회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3, 4회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인상 깊고 재밌더라고요. 특히 뭐 인턴 얘기는 저희 세대와는 그렇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죠. 약간 2030 세대의 그런 애환도 살짝 담겨 있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 고인물들과의 그렇죠. 여러 가지 세대적인 뭐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거기서 또 유나 씨가 인턴으로 치는 멘트들이 그쵸. 되게 실생활에 좀 약간 피부에 우리는 좀 와닿는 멘트여가지고 맞지 저렇지. 그리고 저는 그 팬보다 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 어떤 그 생존형 인턴인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요즘에 더 와닿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탁월한 지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레기를 양산하는 구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언론 고시를 통해서 그 언론사의 직원이 되지만 네. 그 전에 인턴이라고 하는 걸 갖다 겪어요. 그렇죠. 인턴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인턴을 겪는데 이때 당시에 기사 쓰기를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뷰징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뷰징. 나는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차마 악용. 그 장면만 나올 때마다 눈을 돌리고 싶을 정도예요. 다른 기사를 그대로 긁어서. 그러니까 오락가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락가이 거죠.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기사 쓸 때 이게 정량적으로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이 쓴 기사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살짝만 CG처럼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그게 너무 웃기죠. 근데 이거 진짜 언론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씨가 웃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저희들 같이 이제 미디어 비평을 하거나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갖다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태껏 고치지 못한 오히려 더 심화된 환경을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참한 거야. 우리 뭐였나 진짜 그동안. 우리 뭐였습니까 도대체. 요게 드라마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은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아니면 저게 진짜 뭐 관행처럼 이렇게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언론사에서 네. 하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작은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네. 그럼 작은 언론사는 작으니까 그럼 우라카이 뭐 이런 생각을 해도 큰 언론사에도 생존형, 생존형으로 네. 근데 큰 언론사에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 서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언론사들이. 사실 뭐 큰 언론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미디어 비평도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김성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일찍부터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인권적인 측면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연예인들이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예인이 돈이 기존에는 뭐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 스타들 얘기 나왔고 그것조차도 주류 언론에서는 좀 이제 배관시하면서 뭐 그랬거든요. 잡지 수준으로 네. 선데이 서울에서는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스포츠 조선이나 뭐 고고한 저널리스트인 것처럼 했죠.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장사가 이 대중문화 특히 연예인들 이야기로 장사가 되니까 클릭수로 네. 그러니까 본 종이 신문에는 잘 안 다뤄. 근데 인터넷 신문에서 페이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루긴 다뤄야 돼. 그래서 자기들은 고고하니까 안 다뤄. 근데 안 다루는 걸 누구 시키느냐? 인턴들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정말 연예인들 아니면 아나운서들 그 뒷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퍼뜨리고 그러고선 잘라버려.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 기사를 쓴 사람을 찾을 없어, 수가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이미 벌써 딴 데 가시는 거야. 돈을 맞아. 누가 벌고? 진짜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뭐예요? 그 안을 또 돌아요.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안타깝다. 뭐 2년 일하고 저쪽 회사로 가고 2년 일하고 저쪽 회사로 가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질이 안 좋은 회사로 떨어져요. 대개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중앙일보 거의 미디어 디지털 뉴스부의 인턴이었어. 그 다음에는 조금 낮아서 무슨 아시아경제 뭐 이런 데 인턴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예 전문 매체 인턴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진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나이는 먹고 정규직은 어디에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선택들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거 그렇게 인턴들을 소비를 할 때 그나마 정규직으로 선택된 애는 누구냐 스카이 출신이라는 거야.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 아, 나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래도 용감하구나.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처음에 이제 학교 문제를 했을 때 이제 지방대만 얘기 나오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 몇몇 대학에 사실은 다 장악을 하고 그럼요.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취재 방식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인데요. 뭐 취재 방식뿐만이 아니고 사회 모든 관계들이 다 인맥으로 항맥으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방대 출신이 아닌다 하더라도 몇몇 대학들이 다 독식하는 구조가 네.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 점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 때려요. 뭐 조선일보 그럼 서울대예요. 그리고 동아일보만 해도 고대가 굉장히 많아. 그럼 가면은 동아일보의 고대 출신들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지네들끼리 술 먹어. 나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잖아. 가관이에요 정말. 골 때린다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 그대로 보여줘. 여태껏 TV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속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기레기들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기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기레기가 되느냐를 지금 1, 2, 3, 4회 차에서 정말 잘 보여줬다. 지금 시청률 나오는 건 대충 한 2%에서 3%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속상해요? 황정민 씨까지 등장했는데 황정민 정도가 아니라 유선 뭐 어, 유선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황정민 씨가 이 드라마 시청률 한 20%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지금 뭐 안타깝다. 4회니까 어떻게 김원식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일단 뭐 라인업은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네. 라인업 누구 누구 나와요? 뭐 일단 유선 씨 나오고 여성분부터. 왜 우리 유나 빼먹어요? 우리 유나. 유나 소녀시대 유나 씨.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이름 입에 올려 안 되는 이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수진 씨만 해도 네. 원래는 여자로서는 탑 클래스나 바로 서브 탑 정도는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주연급이시죠. 주연급이야. 예. 2회에 죽어. 그러니까. 경수진을.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배우로서의 물량 공세는 뭐 다 하고 있. 맞아요. 여기에 뭐 누구야 또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만 해도 뭐 박호산. 박호산 같은 박호산 경우도. 손병호도. 손병호. 손병호 네. 게임 있잖아요. 예. 손병호 게임. 이런 사람들이 막 질비하고 진짜 캐스팅은 정말 화려하다. 이거 거의 영화급 캐스팅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황정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저는 황정민 씨가 탈진할 것 같아. 왜요? 왜냐하면 영화 찍듯이 연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열정적으로 그냥 하시죠. 황정민 씨 연기 잘하죠. 그 시중 연기는 거의 진짜 약주하시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원래 사람 출연 연기는 뭐냐? 황정민 네. 기자 역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정말 잘 진짜 어울리죠. 잘 어울려. 경찰, 아니, 형사. 나라라 개천령에 좀 안 되나? 개천령도. 아니 나라라 개천령이 지금 좀 어떻게 이게 배우들이 어떻게 참 안 좋게 됐어요. 네, 나라라 개천령은 정우성 씨가 들어갔네요. 정우성 씨가 들어간 걸로 했죠. 좀 사랑 하지 않을까? 저희가 맞습니다. 뭔가 다루면 딱 이슈가 있어서 엄청 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생겨요. 펜트하우스도 저희 거치고 제가 딱 빨아줬더니만 쫙 아니 빨아줬다니요. 이거 말이 좀 좋죠. 이거 재밌는 드라마라고. 진정한 평가 아니었습니까? 그래, 진정한 평가였죠. 네. 그리고 또 뭐였죠? 싱어게인도 잘 됐고 위기의 민주주의 괜찮았고 네. 개천용은 또 저희가 딱 다루니까 바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가지고 정우성 씨가 들어갔고 저희가 그만큼 영향력 결과론적인 잘 됐네. 저희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네. 방송입니다. 네, 네. 오늘 자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문화 콘텐츠 만드는 분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배우들의 연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황정민 씨 연기부터 먼저 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황정민 씨의 연기가 아까 뭐 영화 연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드라마에서 흔히 접하지 못했던 느낌들이 좀 있죠. 맞아요. 무슨 역할로 나와요? 황정민 씨가? 지금 이제
디지털 뉴스부에 이제 짱 박혀서 6년 동안 자기 이름을 이걸 바이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바이라인은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무 기사에나 바이라인을 올리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이 기사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취재하고도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라인을 6년 동안 올리지 않는 기자. 그런데 6년 만에 처음 올린 기사가 부고 기사인데 부고 기사인데 기레기의 어떤 어법으로 부고 기사를 써요. 원래 낚는 거. 예, 낚시. 예, 맞아요. 원래 부고든 뭐 이런 자살 보도든 유서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건 개새끼거든요. 유서 공개. 유서를 그대로 공개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있었던 조선일보와 다른 거. 지난번 조선일보가 유서를 갖다가 일부를 공개해서 박지선 씨 죽음 때 그쵸, 그쵸. 난리가 났죠. 그때가 다른 게 뭐냐. 미리 유족들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유족들한테 허락을 받으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례는 허쉬에 그대로 들어있어. 박지선 사례는 유가족한테 허락을 안 받았죠. 허락도 안 받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썼어요. 한 줄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한 줄을 커테이션을 땄어. 어떤 캐릭터예요, 황정민 씨는 여기서? 황정민은 진짜 기자예요. 그리고 참 기자. 우리가 사실 언론사 기자로서의 황금기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언론사 기자로서 황금기요? 막 자부심도 느끼고 뭐 취재하는 보람도 있고 사람들도 막 좋아해주고 이랬는데. 87년 아니죠? 이후에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략 2008년 외환위기 전 이때까지가 아마 기자로서의 최전성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이명박 때문에. 이명박이 광우병 그 취재를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화해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MBC를 그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이러면서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허씨라고 하는 사건에 보면 그 자기의 선배가 그 시위를 하고 축산과 관련된 뭐 이게 광우병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가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2008년 어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광우병 보도에 대한 태도의 선택 여기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은 거기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그냥 월급 받는 벌레로 변해버린 그런 기자의 모습을 그런 역할을 정말 하고 있군요. 잘 보여줬는데 심지어 자식도 그 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 집안에 가족들이 다 없어요. 이 남자 혼자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황정민 씨가 정말 잘 보여주고 12년 차 디지털 뉴스 팀의 기자로 나오고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이 굉장히 저는 눈여겨볼 만한 누구요? 유선이라든지 김원효 씨라든지 이승준 씨에서 이제 사인방이 점점 뭉쳐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어떻게 동고동락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기레기라는 표현을 다 쓰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어떤 아까 이제 뭐 팬보다 밥이 강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윤아 씨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생활인이잖아요 사실은 네. 뭐 기자 이전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기도 그럼요. 하고 직장.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너무 합리화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소시민적인 태도로 가서 결국 이 기레기가 되는 그 과정들을 뭐 그냥 거의 사표현 거의 절반까지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이제 동감대가 있어야만이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저널리스트만 넷에 왔는데 좌절되고 이런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준 장면이 그러니까 물론 너무 탁월한 배우들에 의해서 유선 씨 같은 경우도 이혼해가지고 혼자 애 키우고 너무 절절. 근데 애가 그 중에서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걸로 그려져요. 그리고 김원혜 씨 같은 경우도 진짜 베테랑 탐사기 기자인데 이 사람이 쓸 데가 없다고 해서 디지털부로 쫓아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예요? 그 위에 편집국장이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얘네들 밖으로 그냥 내치기에는 말썽이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냅두고. 집어넣고 관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게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는 표현들인데 이승준 씨의 모습도 너무 뭐 현실감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마치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청률이 좀 안 나오는데 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랑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성수 선배님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청률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랑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드러내야 하네. 문화 토론계의 허쉬. 처음에 약간 인상적인 게 있는데 네. 결국에는 능력 있는 베테랑들이 결국 가는 데가 디지털 부예요. 맞아. 그리고 인턴들 중에서도 정말 쓰다 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또 디지털이에요. 네. 근데 지금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했을 때 디지털을 이거로 치는데 왜 네. 신문사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위에서 던져주는 기사를 쓰거든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디가 술자리 가 이렇게 하다가 누가 던져주는 걸 받아. 그러면 이 위에 편집국장이나 부장이 밑에 자기가 입고하는 거 줘.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밀어주고 끌어주고의 시스템이 그쵸.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정부를 공격하는 지식인들 보면 뭐 지식인을 내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분 인터넷 안 보거든요. 네. 유튜브도 안 봐. 네. 그리고서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 자기는 신문만 본대. 네. 정신문만 보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써가지고 이 정부도 네. 엄청 까고 뭐 진보세계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십니까? 뭐 그분 두 집사님 하나라고. 김성수 TV 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원 씨는 네. 우리 그 유나 네. 그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외모적으로 뭔가 진짜 기자 너무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꾸미지 않고 정말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여지는 거 비주얼적으로도 저는 일단 굉장히 좋다고 합격. 생각을 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캐릭터 자체는 어때요? 네. 무슨 어떤 명언들을 툭툭 내뱉잖아요. 그렇죠. 좀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니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사실 이 드라마는 인턴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 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김 대표님처럼 약간 386세대로서의 어떤 가책 뭐 이런 것도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인턴들의 말 특히 윤아 씨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일단 뭐 팬보다 밥이 강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론의 꿈을 갖고 또 뉴스를 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칼보다 그렇죠. 팬이 강하고 네. 팬보다 밥이 강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취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뭐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뭐, 말 그대로 그냥 뭔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언론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회사다. 우리는 직장인의 개념으로 그냥 뭔가 월급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회사가 하는 일에 안 따를 수가 없다. 면접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쵸. 사실 그래서 좀 면접관들이 좀 당황해요. 아니 먹고 살려고 지금 기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 인턴의 입장 그리고 임유나 씨의 이 이지수라는 캐릭터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한 일이라고 아니, 생각은 저는 하는데 저는 그 대목에 그래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발표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학교 통지서가 학교 통지 문자죠. 통지서가 네, 아니고 문자 딱 보니 어머 내가 합격했어. 엄마 내가 합격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걸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되리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는 이 이지수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극 중에서는 그 광우병 취재를 해서 MBS. MBS라고 하지만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 언론의 장악을 온몸으로 막다가 결국은 그 잘못된 기사, 가짜 기사를 손병호라고 하는 놈이 제 이름 바이라인은 그렇죠. 네. 바이라인은 황정민의 바이라인을 달고 손병호가 기사를 삽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죠. 메신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짜뉴스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도 결국은 그때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또 순수한 노조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저해를 받을까 봐 자살을 선택해요.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밥을 선택하지 않고 명예를 선택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회사에
한 방을 날렸던 건데 근데 합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죠. 네. 좀 저희 골든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아, 그 얘가 그래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더 살아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윤아 씨의 연기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있네요. 김성도 대표님은 반드시 잘 되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 모르겠어요. 사회, 어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밥보다는 팬 내지는 이제 어떤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건데 이게 잘못되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야 내가 명예를 선택했는데 아니면 밥을 포기하고 어떤 대의를 선택했는데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치. 무엇보다도 밥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팬도 되거든요. 선택하... 잘 되셔야 돼. 팬도 선택해야 돼. 팬도 선택하면서 뭔가 우리가 풍족하게 또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럼. 요거 먹으면서 가죠. 그럽시다. 네. 예, 일단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경기식 구운감자. 네. 사실은 우리 이 파격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경기식 구운감자로 어떻게 요리를 아주 정말 짧게 렌지 정도만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요리를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은 새로운 거. 지난번에 치즈에 이어서 예. 또 이렇게. 어, 다 봤네 누나. 소떡이다. 진정한 진행자십니다. 열심히 봅니다. 소떡 소떡이 아니라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세지 감자 소세지 감자. 소세지 감자 소세지 감자. 이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럴듯하죠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건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게요. 맛을 보세요. 이따가 이거 전체 만드는데 몇 분 걸렸는지 말씀드릴게요. 맛을 봅시다. 궁금하네. 몇 분 걸리셨어요? 자, 저는 이거 스윗 칠리부터 두 개를 같이 먹을 때만 마스크를 탈착하고. 아, 같이 먹어야죠. 같이. 감자 소시지 같이 먹어야죠. 이거 양념 치킨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나 이거부터 먹어요. 양념 치킨 소스. 오, 머스타드가 없네. 두 개를 같이 먹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맛있다. 샀다고 휴게소 가면 꼭 있는 아저씨가. 어? 백종원 씨가 휴게소에서 팔아도 있다. 일단 감자를 3분 데워요. 그다음에 꺼내서 팬도 괜찮고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데도 괜찮은데 거기서 감자랑 같이 살짝 구워. 한 번 더 구워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팬에서 한 3분 정도 약불로 해서 이렇게 구웠어. 구운 다음에 하나씩 엇갈려서 꽂고 그다음에 소스 바른 거예요. 요즘 그, 애들 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10분 담그렸어. 10분 담그렸어. 인터넷에서 마켓 경기 치시면 딱 나와요. 마켓 경기? 네. 마켓 경기. 그러면 여기서 제일 위에 이 구운 감자를 클릭하면 살 수 있는 그 창이 열립니다. 이거 소스도 진짜 맛있다. 소스 집에 있는 거 막 케첩. 소스 맛있죠? 케첩에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케첩도 괜찮고요. 저보다 먼저 다 드셨어. 좀 더 주세요. 너무 맛있는. 이 경기식 구운 감자 이렇게 이대로 3분 딱 돌려가지고 그대로 먹어도 너무 좋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침 같이 이렇게 입맛 없거나 그럴 때 또 좀 출출할 때 그냥 귀찮으면 요거 3분만 돌려요. 근데 요거만 갖고 먹기가 너무 매일 먹어서 좀 질린다 싶으면 요런 요런 네, 그 다양한 요리들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감자 안에 비정제 원단과 그리고 천일염으로 간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 이게 밑간. 밑간이 돼 있으니까 그냥 대충 조금 만들어도 소스 조금 발라도 맛은 그냥 그게 기본이 되네요. 예. 이게 이거 아이들한테는 애들이 좋아해서 좋고 또 어른들은 그렇죠. 이제 저녁에 또 맥주나 아니면 야식으로 그렇죠. 괜찮아요. 맥주. 건강하게. 진짜 괜찮아요. 예. 야식으로. 전 진짜 이 부분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이 이지수하고 한준혁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 캐릭터들이에요. 한준혁은 새칭 말하는 87년 이후에 90년대 언론 자유가 이끌어냈던 저널리즘의 시대. 저널리즘이 정말 사랑받던 그 시대의 대표주자. 그리고 유나 씨는 그런 시대의 아버지를 두고 자라면서 어떤 그들이 결국은 막 그 패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투영해요. 그 한준영한테.
그러니까 황정민은 그동안에 이제 불합리함에 맞서 싸웠던 그런 기자지만 지금은 이제 고인물이 돼서 뭔가 밥그릇 하나 사수하기 바쁜 그런 기자고. 예. 유나는요? 유나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환멸했는데 아니 와봤더니 아버지가 만약에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조금 이렇게 좀 아부를 하면서 살았다라면 한준혁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럼 저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어? 내가 그리고 옆에 경수진은 또 내가 정말 존경했던 기자다. 6년 전만 해도 저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아느냐. 난 저 사람의 그 일지를 그 신입 일지를 갖다가 보고 나는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롤모델의 좌절. 실제로 우리는 아버지 없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고 하거든요. 롤모델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들의 아픔들 같은 경우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안 끝나고 4회차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은 이런 고인물 기자들이 좀 각성해서 썩어 더 이상 썩지 않고 이런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길을 터주는 그런 성장기 같은 그런 드라마. 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황정민이 맡은 그 역할의 기자도 어떻게 또 다시 좀 정의로운 정말 기자 본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 지금까지는 어떤 딱 사건이 딱 나왔나요? 결정적으로. 그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존 사실 이제 중심축은 앞으로 이제 활약해야 되는 건 이제 4인방이 활약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인방들이 뭐 처음에 의기가 굉장히 있어 가지고 막 저는 으쌰으쌰했었고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뭐 내부 구조적인 사연, 개인적인 사연 해서 고인물이 됐는데 인턴 기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각성을 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구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문사 현실 이렇고 지형도가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을 보여주는 게 4회까지 딱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그리고 한 검사 출신의 의원을 집중적으로 파겠다. 네. 아.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고수도거든요. 고수도. 고수도. 네. 아. 기역 시읒 디귿이 있는 의원이에요. 아. 검찰 출신에. 아. 저를 고발했던 그 의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기자들의 그 젊었을 때 치기 어린 경험들이 헛되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황정민 그러니까 한준혁의 사례에서 보면은 아니 큰 소리 치거든요. 내가 뭐 기사를 보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편집국장이 기사를 교체를 해가지고 자기를 이용하는 거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러면은 반성을 해본다면 무슨 반성이냐? 아 저렇게 무조건 들이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직접적으로 릴리즈 노출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탐사 저널리즘은 일단 얘기를 하는데 그 탐사 저널리즘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쉿 하고 무르익을 때까지 다 이렇게 축적을 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그걸 어떻게 하는 식으로 전략을 마스터를 짜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갔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아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손병호 씨 편집국장을 보니까 제 언론사 있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손병호 게임 생각난 거 아니었어요? 손병호 별로, 게임 바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라리로 봐요? 날라리 양아치 아니에요? 아, 그래. 양아치까지 나왔어. 졸업한 지 20대에 졸업했어요. 날라리를 부르는 소리인데. 그때 저도 이제 언론사 있을 때 기사를 썼는데 그게 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사기업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가 그렇죠. 많이 붙고 또 이런 편집국장님이나 보도본부장님이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밤마다 같이 술 마시는 사이죠. 그래서 거래하는 그렇죠.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딱 와가지고 윤진아 기사 내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그냥 내렸어? 내렸죠. 그럼 저 자기 이름 단 기사를? 그럼 어떻게요? 그 오부가 낸 것도 아닌데? 아니, 특히 저는 더 인턴보다 더한 입장이에요. 인턴이랑 같은 그때 뭐였는데? 프리랜서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당연히 힘이 프리랜서 없죠. 프리랜서 기자들도 있네. 정규직 기자도 힘이 없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거 싫어요 이러면 그냥 보도본부장이나 뭐 국장이나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중소 언론사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저는 고정 필진이었어요. 그래서 고정 필진이라서 가끔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쓰고 그랬었는데 어떤 기사를 갖다가 제 그
세 층 물어온 거야. 네. 물어와서 그걸 써도 되냐 그랬더니 쓰라고. 편집국장이 아. 편집국장이자 사주예요. 아. 그런 작은 언론사는 그런 데가 많아. 아, 그렇죠, 쓰라고. 그렇죠. 쓰라고 그랬는데 썼어. 썼는데 어, 소송 들어오겠다는 게 딱 들어온 거야. 아, 그쵸. 어. 그거 무섭죠 또. 어. 그랬더니 갑자기 슈카 왜 그걸 써가지고 다 비슷비슷한가 보네. 꼭 쓰라고 해놓고 어. 뒤에 가서 야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지. 언론 중재, 언론 중재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하고 기사를 내리면서 그 책임을 전부 다 기사를 쓴 사람한테 떠넘기는 맞아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아예 이제 미디어 쪽이나 기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기자 생활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드네요. 진짜 아. 뭔가 내가 뭔가 의식 있는 기자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도 소위 말하는 그런 좀 뭐 기레기라는 안 좋은 단어로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쉬에서도 그 여자 예. 그 중견 직원이 생각나는데 자기 산업부잖아요. 예. 산업부인데 옮겼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례 보는데 기업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산업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사 내줄 테니까 나한테 뭔가 편의를 봐줘. 선물을 봐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자도 분명히 그 드라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자기 집에는 자기가 돈 내고 산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처럼 그냥 뭐 굉장히 영웅주의적인 어떤 저널리스트들 뭐 진실만 보여주게 되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뭐 누가 구속되고 뭐 처벌받고 이런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구조를 다 보여줬어요. 어. 그럼 이 다 보여준 구조에서 과연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 쪽에 많이 또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게 많아서 그래서 재밌는 건지 이렇게 뭔가 화제성이나 아니 그리고 황정민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안 써주기 때문에 아... 자기 그럴까?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화제성이 안 되는 네. 거는 기존의 언론들이 안 다뤄주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은 여기저기 매체에서 다뤄줘야만 이게 화제가 되고 부각이 되는 현실이 분명히 또 한편으로 존재하죠. 솔직히 그냥 연예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부나 이런 데서 드라마의 어떤 가치, 뭐 프로그램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다뤄줘야 되거든요. 반면 TV조선 같은 데 보세요. 미스터트롯, 미스터롯을 하루 웬종일 보도 프로그램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막 목숨을 하루 왼쪽을 미스터 프론 얘기 미스 프론 트론 얘기가 나와. 근데 저는 전세됐어 미스터 트롯이. 요즘이 미스트롯이. 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코로나 블루드라는 말이 아. 생긴 것처럼 우울하기도 하고 조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다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감 있는 좀 현실을 직시한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약간 마음이 또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불편하고 힘 아,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타이밍 그래,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안 그래도 않나, 힘든데 이렇게 또 네, 이런 그런 내용까지 것도 있지 되나. 않을까라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의식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아,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아,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재미는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인류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화기애애한 면들이 많이 보여져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신문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뭔가 그 사람 사는 데다 있고 사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사건 전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죽음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비즈니스 생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편안한 음악 듣고 뭐 그냥 힐링한다고 그래가지고 힐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저는 코로나19도 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희생으로 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게 저는 진짜 치유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허시도 그런 드라마 전개상에서 뭔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그만 거라도 성취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는 그게 오히려 힐링이 아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봐주셨어요. 저는 약간 부진의 원인이 왠진 모르겠는데 좀 진부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별로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뭐 기사로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내가 너무 많이 접해서 그런가? 뭐 아니면 내가 다뤄가는 과정은 조금 디테일하고 약간 새롭긴 한데 전반적인 틀은 좀 그럴 수 있죠. 뭐 뭔가 야, 인턴 기자와 고위물 기자가 서로 이제 뭐 합심해 나가면서 뭐 배워 나가는 약간 성장 같은 느낌. 그리고 굳이 까자면 황정민 씨의 연기는
약간 황정민이 기자 연기를 한다 이러면 그냥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무슨 연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려질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또 비슷한 그림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신선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 신선도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일 큰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지금 뉴스가 드라마보다 더 세고 극적이다. 자극적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맞는 말이에요. 아까 뭐 고스트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야 결국 의원의 그런 부정 채용 비리에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고? 야 현실에 지금 조국 장관이 날라오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도가 센 좀 거대 악. 뭐 저는 뭐 그 일종의 그 예, 뭐 법률회사 같은 경우가 더 힘이 파워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조종하잖아요. 좀 그런 강력한 상대자와 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 또 이 이름은 어때? 허쉬 이러니까 별로 임팩트 없는데 허쉬 초콜릿 같아. 그러니까 저도 허쉬 뭔가 허쉬 퍼피 사랑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 이름만 맞아, 딱 듣고. 솔직히 말해서 제목 그럴까?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생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는 드라마였는데 사생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륜 얘기 같은 맞아요. 사생활 진짜 불륜 얘기 같다. 그리고 허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달달한 무슨 초콜릿 맞아요. 뭐 사랑 얘기 멜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도 참 굉장히 중요하죠. 큰 역할을 하는 사실은 이게 독립영화나 예술성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목적적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화제가 돼요. 근데 대중드라마 같은 경우는 딱 직관적으로 듣자마자 이게 궁금증을 딱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기레기 성장기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레기 성장기 명민준 아나운서가 펜트하우스 좋아한 거죠. 펜트하우스 가고 싶어가지고 뭐 가고 싶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좀 자극적인 내용 얘기 제목이긴 하죠. 예를 들면 뭐 옷을 벗고 그러면 기레기 옷을 벗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펜트하우스 이런 게 왜 히트치냐? 펜트하우스 하면 약간 느낌 있다고 보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뭔가 그렇지. 다루려나 보다라는 그런 호기심을 좀 자극하면 좋은데 허쉬는 살짝 조금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앞으로 뭐 좀 남았으니까 16부작이죠. 16부작. 4회 5회까지 했으니까 좀 남았죠. 중요한 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화제가 되고 입소문이 돌고 아 괜찮은 드라마다 이래서 파장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 담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 그 대박이 좀 나는 그런 드라마 제목들 보면은 기가 막혀요.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것도. 아,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뭐 펜트하우스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드라마의 어떤 특별함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것도 뭐 요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너무 진부해 보인다. 그러니까 갈등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부해 보인다는 것도 하나의 약점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저 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 안에 그 어떤 이 기레기 양상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드라마의 원래 덕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그 뭐 여러 가지 그 효과 중에 하나인 거지. 드라마는 일단은 딱 봤을 때 막 이야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재밌어야 되고 그렇죠. 스토리 뭐 예를 들어 낙가방 같은 경우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낙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갖다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스토리텔링을 짜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좀 처지는 부분들이 있어도 그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허쉬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황정민 연기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좀 헉했는데 지금은 어느 한 사람에 의존한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나 영화가 되지 않거든요. 티켓 파워는 사실상 없고 맞아요.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다룰수록 조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유선 씨나 김원효 씨나 이승준 씨나 이렇게 이제 조연 배우들이 잘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보는 재미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 연기력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문화와 황정민의 그 케미컬한 알콩달콩하면서도 약간 밀고 땡기고 어떤 다투는 그런 모습도 흥미 포인트가 아니고 그걸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페미니스트들도 되게 싫어요. 왜요? 어떤 남자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의 어떤 그게 어떤 동지적 커플이든 무슨 커플이든 아 나의 아저씨 때 보세요. 아니 나의 아저씨가 그걸 멋지게 결과했잖아요. 맨 처음에 24 차이 난다고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 아니, 어쨌든 그런 그 비아냥들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 타임라인에 등장을 하거든요.
트윗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불편해요? 아... 황정민과 유나? 그런 거 자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피곤해서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게 아... 정말 열성적으로 아... 보시는 분이 아닐까, 관심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아니 관심이 없으니 자칭... 이 둘이 그냥 관람하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미리 짐작해서 하는 거니까 관심이 어... 대충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티페미니스트? 아 내가 무슨 안티야. 나는 평론가죠. 객관적 평론가. 객관적 평론가. 그 페미니즘 네. 공부 다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드라는 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다 보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또 이 드라마 원작이 정진영 작가님 소설인데 이게 예. 또 실제 기자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진부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그런 진짜 디테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의 원작 제목이 더 좋지 않아? 와. 침묵주의보. 침묵주의보. 오 괜찮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근데 훨씬 훨씬 뭐야? 침묵주의보 하니까 너무 저는 아, 책을 괜찮네. 보고 싶다. 이렇게 직권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아, 진짜 감 없다 감 없어. 이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JTBC 드라마 허쉬에 대해서 네. 아, 우리 기자들의 어떤 생활과 성장기에 대해서 지금 뭐 초반이기는 하지만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한마디씩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죠. 오늘은 누구 먼저 하실까요?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작가가 그래도 이제 우리 20대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아주 그 가슴 절절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네. 20대들이 어떤 삶의 패턴으로 행동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준 결정적 장면이 장례식 때 육개장 사발면 사갖고 들어오는 장면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어른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추도하러 가지만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육개장을 사갖고 가는 그 마음. 제대로 된 육개장 한 사발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메뉴는 육개장 기대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육개장 감자? 아, 그리고 이거 팬분이 주신 건데 저희 그러니까. 저, 이거 언급해 주셔야죠. 저 우리 저 일단 그 우리 팬분이 그러니까 팬이라기보다 우리 후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아. 선물을 보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큼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 연말에 따뜻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 또 협찬사가 있어요. 난 너무 감동했잖아요. 이거 봐. 아이고. 이거 보세요. 그 뭔가요? 너무 예쁘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네.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드리겠대요.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그 성수대로에 스패너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채팅창을 잘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이 선물을 주시겠대요. 아 너무 좋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무릎 담요. 와, 무릎 담요. 이거는 무릎 담요 우리 저 지원 씨가 딱 이렇게 한번 와 이거 100% 캐시미어 같은 느낌. 느낌이 캐시미어고요. 네. 거의 느낌은. 이런 제품은 진짜 비싸게 팔. 그다음에 예쁘다. 예, 이렇게 캐시미어 그 달력. 탁상 달력이죠. 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이웃집 그 넉넉한 그 친한 형이나 이렇게 누나한테 전화하듯이 한번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내 보장자산을 확실하게 컨설팅해 줍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네. 정말 내가 낸 돈 한 푼 한 푼이 나를 위해서 제대로 나의 방어막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절감했던 거지만 저는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갖다가 들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나 모르게 또 운전자 보험을 들고 있었거든. 교통사고 딱 난 데 가서 두 개가 있는 거야 보험이. 근데 한쪽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률제니까. 돈은 다 내셨는데. 돈은 다 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다 냈어. 근데 나는 나대로 냈거든. 그래서 양쪽 중에서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해서 한 군데서밖에 못 받았고 당장 그걸 해약하라고. 그러니까 보장자산은 정말 필수적인 그런 선택인데 이왕이면 아주 똘똘하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속 있게. 실속 있게. 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카톡으로는 24시간 상담 예약받고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무상으로 상담해 주시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연말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이제 문화 콘텐츠 다뤄야 되는데 김원식 평론가님 뭘 할까요? 다음 주에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진짜 조제를 하고 싶어. 영화는 1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못 하겠죠. 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 집빵? 집콕 문화가 너무 문화? 너무 좀 지금 솔직히 요즘에 그 택배 기사들이 얘기하는 건데 등받이 의자가 많이 팔리고 이 침구들이 많이 팔린대요. 라이프스타일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실내복 많이 배달하고 있고 홈웨어. 그래서. 그런데 이 집이 끔찍한 곳으로 묘사되는 드라마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스위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스위트. 와, 그거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너무 무서워. 아, 친구가 좋다, 오늘 좋다, 좋다.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현실도 나오고. 예. 문자가 온 거예요. 아침에 뭐 이거 혼자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이거 보면은 무섭겠지? 아, 근데 진짜 무섭게 무서워. 여자친구였구나. 남자예요. 남자인데 무섭겠다고 너한테 문자를 보내? 왜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런 취향이시구나. 무슨 소리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다양성 저도 존중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또 이렇게 나가면 남성분들이 또 DM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M 닮아가네. 확실히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라고. 스위트홈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스위트홈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네. 스위트홈.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해야 되겠네. 네. 옛말에. 자, 본격 문화 토론 아니죠. 자,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다채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해 봤는데 다음 주도 더 풍성한 이야기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